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조금 일이 있어 갖고 여기 엄청 바빴습니다. 지금 세팅하는 장면은 앞으로는 제가 하지 않고 아이들 바로 이래 먹는 것만 제가 이래. 지금 벌써 아이들 이래 먹었고요. 이리 와. 잠새기. 잠새기 절로 와. 자, 고등어 이거 먹어. 가우스 이거 먹어. 잠새기가 가우스 끓여. 아, 나 이거 먹어. 가우스 먹어. 아미도 벌써 다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 가우스. 오늘 제가 엄청 바빴습니다. 어서 먹고 있어. 아, 예. 고등어가 너무 비싸갖고. 아니, 고등어가 너무 비싸갖고, 내 시댁이 공동어시장 갔다 왔어요. 아이들 못 대주겠네. 이 고등어가 전부 다 살만 이래 주니까 엄청 많이 드는데. 고등어하고 삼치를 주는데 너무 비싸갖고, 오늘 내 시댁이갖고 제가 공동어시장 갔다 왔어요. 그래가 지금 왔어요. 자갈치 저 공동어시장네. 억수로 비싸요. 요즘 지금은 아이들 생선이 조금씩 주기가 너무 힘이 드네. 그래서 내 시댁에 갖고 그거 갔다 온다고 지금 와갖고 보라보라 지금 해가 오는 겁니다. 구름아, 하늘아. 오늘 공동어시장 갔더만 내 시댁에 인자 왔어요. 고등어하고 너무 비싸갖고 이런 데서는 조금 더줄 수가 없는데 뭐 고등어하고 이제 생선 좀 사러 갔더만은 감당이 안 돼서 내 시댁에 내가 그 어시장 그거가 아무래도 완전 도움이거든. 고등어 엄청 비싸요. 징어리 사다 예? 징어리 이런 거 많이 나대. 그거 사다가 등어리도 엥가이대가 안 돼. 똑같아요. 정어리도 내가 가봤어. 자갈치. 징어리. 지대 징어리 다 가봤어. 정어리, 징어리. 그게 여기는 정어리라 메갈이 새끼, 하거든. 메갈이 새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비싸갖고 아이들 지금 완전 이거 대가 저 보이소서 생선만 저리 밟아주는데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사람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래서 오늘 갔다 왔는데, 구름아. 누가 저기 제주에 잡아온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말따나 하느님, 부처님도 이거 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아이들 이때 갖고 그거 내니까 그나마 정말 내가 정이 많고 일 하다 보니까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하늘아, 이리 와. 그 벌써 내 시대가 지금 9시 아닙니까? 9시 지금. 다들. 에? 원래 이 머리인데 모자를 항상 써서 그랬네. 하늘아, 쓰리와 먹어. 원래 항상 이래 자르는데 머리를 모자를 쓰면 안 보여. 하늘아, 빨리 와. 원래 이래 하면 잘못 알아봐. 어서 먹어 이거. 이것도 이제 못 대주겠다 아줌마가. 아줌마 오늘 4시대 갖고 공동 어시장 가가 지금 시계가 몇 시고 9시가 다 돼가지. 8시 짐은 안 넘었지. 나왔네, 그러고. 짐은 저 위에 있어요. 아, 정신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로 막 사람 힘들게 하지만 나는 너무 바빠해. 정말 삶이 이게 진짜 나는 바쁜 사람이라. 아침에 내가 3시 몇 분에 깨갖고 그거 갔는데 그막뭐 하는 거 보고 이래 하고 기다렸다가 이거 거기 조금 사가 거기 몇 왔는데. 시 사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 쓸데없는 일로 내한테 그러지만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이라 딴데 신경 쓸 틈이 없다니까 아들 때는. 그래가 이래 골라가 오는데 얘들이 저거 그나마 조금 먹을 기라고 이래 기다리는데. 아우. 오늘 안 보이네, 맞죠? 저쪽에 다 있어요. 지금 다 있네. 저쪽에 지금 한 백발이 주고. 구름아! 구름이가 있는데 구름이하고 어미나이가 내가 너무 늦어나니까 안 보이네. 지금 오늘 이거 영상도 빨리 종료해야 돼. 내가 또 바쁜 일이 억수로 많아해. 그러나니까. 저쪽에 갔다가 조금. 아, 너무 오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도 안 자고, 지금
시장이나 마트 이런 데 생선이 너무 비싸가. 저기 우리 저 수산 공동 어시장을 오늘 제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 왔는데 생선이 많이 나지를 않아 갖고 이래. 아이들 지금 생선은 대폭 줄이고 사료로 이래. 그래도 사료도 만만찮게 드니까 항상 이래. 여기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보기에는 이래 주는 것 같아도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그거라도 이거는 실전에서 뛰어봐야 알지. 이거 그냥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사료만 앞으로는 조금 다 먹었어. 그래서 오늘 세팅 장면도 못 찍고 제가 엄청 늦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미기 나야 새도 마음도 편하고. 자, 나 이거 깔아 먹어. 그래. 아나나. 자, 니가 다 깔아 먹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아이들이 아우성입니다. 어서 먹어라. 앞으로는 이 생선을 좀 줄이고 사료를 조금 많이 먹이고. 사료는 어제도 제가 투입시키고 갔기 때문에 많이 안 먹어요. 어제 저녁에 늦게 제가 오늘 시장 간다고 이래 늦게 투입을 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엄청 바쁜 일들이 많아서 여기 영상도 빨리 이래 종료하고 제가 까미야, 까미가 배가 고프니까 지금 왜냐면 닭가슴살 폭 와갖고 국물을 안 가져오니까 아이들이 배가 조금 이래,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큰 애들이 여기 다 내려오니까 작은 애들은 먹도 안 하고 저리 비켜준 것 같는데. 그러니까 여기 참, 야산에 있는 낭이들이 서로 살아가려면 다들 엄청 힘들고 이래 바빠요. 그냥 일반 분들 안 하고 보는 그거 하고 이게 진짜 삶의 현장입니다. 애들도 저도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영상도 조금 빨리 이래 마무리 지금 하고 제가 또 급한 일도 있거든요 오늘.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 일찍이 거기 경험삼아 한번 가봤거든요. 일반에서는 아이들 생선을 구입해가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 모든 게 너무 비싸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자롱아, 자롱아 어서 먹어. 빨리 아줌마 있을 때 먹어. 너희들 안 그러면 빨리 못 챙겨 먹잖아. 어서 가서 먹어. 여기 큰 애들 때문에 작은 애들이 제가 없으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빠도 항상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조금 영상을 빨리 종료하고 지금 엄청 또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와서 지금 다롱아 어서 와서 먹어. 사료를 또 좀 치워놓고 제가 볼일을 빨리 보고 이래야 됩니다. 다롱아 아이들이 다 또 쫓겨간 것 같습니다. 다롱아 어서 와가 먹어. 어쨌건 오늘 다들 다롱 그래 좋은 시간들 이래 가지시고 오늘도 이래 금요일이네요. 오늘 금요일 다들 이래 즐거운 시간들 보내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주말식으로 들어가네요. 다들 건강하십시오.